안녕하세요. 에나요리 교실 윤진경입니다. 오늘은 따끈하게 드시라고 전복죽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전복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저는 조그만 전복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복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저는 좀 손질을 해놨는데요. 수저로 이렇게 파시면 톡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전복을 이제 먹기 좋게 쓸어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요거를 해가지고 다 미리 닦아놨답니다. 그래서 쓰시고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조금 해서 그런지 앞에 이가 없어요. 이가 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전복죽이니까 드시기 좋게 조금 이렇게 얇게 이렇게 쓸어주세요. 쓸어주시고 요거도 이렇게 보면은 요게는 손에 잡히는 게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가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는 이렇게 잘라주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빨간 게 보이시죠? 요게 이거든요. 아주 딱딱하죠? 그래서 요거는 꼭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가 아직 남아있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전복의 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먹기 좋게. 이렇게 쓸어주시고. 또 하나,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이렇게 쓸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빨갛게 이가 있어요. 아주 딱딱하죠? 이거를 제거해 주시고 여기에 또 안에 있나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빼주시고 그래서 전복을 저어주세요. 잘게 아주 다져도 좋고요. 저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서 쓸을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는 흰쌀인데요. 흰쌀을 한 2시간 정도 불려가지고 체에다 이렇게 받쳐놨어요. 그러면 냄비에다가 그래서 냄비에서 여기 준비해 놓은 참기름을 이렇게 부으시고요. 먼저 쌀을 넣으시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쌀을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 쌀이 조금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쌀이 이렇게 해서 볶아주셨으면 이제 아까 쓸어놓은 전복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볶아주셨으면 그래서 물을 분량의 물을 한꺼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다 같이 어울리게 이제 푹 20분 정도만 끓여주시고요. 또 밑에 눌지 않게 중간중간 이렇게 저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쌀알이 다 퍼지도록 그렇게 해서 끓여주세요. 그러면 전복죽 완성입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으시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굿데이 신문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